버젓이 넣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두면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워졌습니다. 약간 뭐 돈까스 같기도 하네요. 아, 그래요? 안에까지 잘 익었어야 돼요. 그래머리 속은 어떤 모양일지 궁금한데요. 오, 잘 익었네요.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 윤기가 좔좔 흐르는 멧돼지 롤.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별미 중의 별미. 색다른 맛으로 미식가들의 입맛 돋우는 고급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건포도 때문에 아주 김착지근. 여러 가지 속 재료가 들어있어 맛있어 보이는 이탈리아 멧돼지 롤. 들어먹어요. 그 맛을 한번 봐야겠죠? 어때요? 연하고요. 이 치즈하고 자색 고소함과 건포도의 달콤함까지 어우러지니까 맛이 진짜 기가 막혀요. 풍부한 영양과 맛으로 겨울철 입맛을 살려줄 멧돼지. 여러분을 위한 품격 있는 요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세계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하나 된 감동이 지금 시작됩니다. 역경을 딛고 평창에 모인 3,200여 선수들의 감동적인 질주가 8일간 펼쳐집니다. 지난 29일 스페셜 올림픽에 참여하는 111개국 대표 선수들의 입촌식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은 지적 발달 장애인입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장애인이 참가하는 올림픽입니다. 스페셜 올림픽을 통해서 지적 장애인은 운동 능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능력도 실장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플로어하키 등 8개 종목을 치르는 이번 대회에는 주목할 선수도 많습니다. 이번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이 많은데요. 노숙자 출신인 임하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숙자요? 임하정 선수를 만난 곳은 부산의 한 빙상 경기장. 출전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 중이었는데요. 쭉 뻗고 힘 빼고 차렷 하나. 그렇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인 화정 선수. 좋은 기록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요? 아니,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아니, 다 하던 거라서 몸이 안 따라줘서 좀 오래 하면은 잘할 수 있겠는데. 2년 전 처음 접한 쇼트트랙. 수없이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지만 이제는 수준급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화정이가 순발력이 좋고 힘이 좋아서 아마 스타트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다른 애들 선수들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연습을 마치자 화정 선수가 공들여 스케이트날을 손질합니다. 스페셜 올림픽 대회까지 함께할 동반자이기 때문이죠. 안 닦으면 녹이 슬어서 물기를 닦아줘야 돼요. 이제 스케이트 박살냈네요. 예? 스케이트 박살냈네요. 아니, 그건 상식인데. 운동 2년 만에 장애인 체전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따낸 만큼 스페셜 올림픽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릅니다. 연습한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후회한 일이 없도록 내 달리던 실력으로 내 기록을 깨는 거. 네, 그게 목표입니다. 지적발달장애 3급인 화정 선수는 가족과 어릴 때 헤어져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 노숙까지 해야 했던 그의 삶은 운동을 만나면서 변했습니다. 부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이곳에서 화정 선수는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동생들과 함께 공부와 운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남달랐던 화정 선수는 이미 사이클을 타면서 수많은 메달을 따냈습니다. 실력이 세우려면 한 1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개는 넘을 거예요. 금메달만 10개 정도 될 거예요. 사이클을 타면서 야외로 나왔고 스케이트를 신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운동은 세상과의 통로였습니다. 여기 딱 한 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메달 딱.